뭐 이게 지금 마라톤 하고 있나 봐요. 이 구석에서. 어떡하지?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차가 계속 쫓아가는 거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 본데. 여기 권행이 여기 뭐야? 뽑아가면 좋겠다. 아, 뭐야? 배추 아, 이거 농사야. 이거 한다. 배추 채소를 지금 그거 재배 아니 수확한다. 우리 애차 배추 좀 해야겠다. 이거 가져가서 어떡하냐? 호텔에서 뭐 먹대? 아니 호텔 아니고 내일 집에 가서 다 먹대. 아 진짜 이거 파나 그렇게? 그지. 되게. 아 서울로 가. 어머 엄청나다. 배추 보세요. 배추. 이거 지금 이제 배추 파세요. 안녕하세요. 저 다 살 수 있어 그럼? 아니 한망 파냐고. 아우 놀랍다 진짜. 아, 세상에. 이곳은 동해바다입니다. 짝 조그마하다. 여기 어디지? 어머 이거 봐요. Horse. 어머 말이 앞에 있어요. 올랄라. 올랄라 이뻐라. 이뻐 얘야. 어머 집 되게 힘들텐데 저거. 아, 또 해수욕장도 있고 말도 있고 바쁘네 바빠. 말도 찍고 해수욕장도 찍고. 대박이다. 말을, 말이 차 타고 가네. 와우. 아, 이곳은 설악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여긴 동해바다입니다. 아, 주중이고 또 비가 우기죠. 우기라 사람이 별로 없네요. 설악 해수욕장 개장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 저기 사람들이 좀 있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지? 서핑하나? 저기 봐요. 자, 사람들이 꽤 있네. 물치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은 아직 그 바캉스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네요. 주중이라 그런가. 내가 볼 땐 자기가 저 방파제에 올라가서 지금. 아, 예쁘다. 여기는 우리가 고성입니다.
있는데. 아, 너무 좋다. 이런 분위기가 참 좋아. 이쪽은 지금 저희가 화진포가 해변 드디어 갑니다. 아, 해수욕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멉니다. 아, 여긴 저희는 이제 북한과 예, 아주 최전방 강원도 이쪽에서 끝이라고 봅니다. 남한의 끝. 서포 습지랍니다.